안녕하세요. 저는 신체손해사정사 제47회를 합격한 25살 박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1차를 보고 올해 2차를 보고 합격하게 됐습니다. 우선 합격 소감으로는 저는 정말 제가 합격을 할줄 상상도 못했고요. 시험 당일에 가채점뿐만 아니라 가답안을 확인하지 못했을 정도로 시험에 대해 후회가 많이 남아있던 상태였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시험 합격 발표 당일에 정말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합격자 명단이 6시에 올라오고, 그거를 그냥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제 손번호가 있는 걸 발견하고 정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네, 며칠 동안 이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작년에 빅4가 나왔을 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그 2개월 동안은 꼬박꼬박 기본 강의를 수강했는데, 중간에 슬럼프가 일찍 오는 바람에 잠깐 쉬고, 올해 4월 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100일의 기적을 보고자 다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슬럼프 기간 동안 완전히 공부를 손에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유의미했던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촉박하게 준비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그게 뭐가 됐든 제 인생에서 되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또 그런 전문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운 좋게도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들었던 전공 과목 중에 보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손해사정사를 취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 방식이 2차처럼 논술형 방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자연스레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된것 같습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석 합격이 연간 연속으로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험 전공을 하면서 보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주변 친구들도 CKLU나 AIU 같은 보험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면서 인스티비를 많이 추천받게 됐습니다. 1차 시험은 우선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이론, 마지막으로 보험업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험계약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윤정길 교수님께서 정말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서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목이 다행히도 공부했던 만큼 비례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좋아했던 저한테는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사지선다 형식으로 매년 출제되는 방식이 비슷해서 한달 정도 시간을 잡고 다회독을 하며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더니 90점 가까이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이론과 보험업법은 처음 접하게 되시면 정말 난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시험 범위를 알수 없는 손해사정이론과 배울 게 정말 많은 보험업법을 저는 꽈락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기본 강의는 계약법과 동일하게 한달 정도 시간을 잡고 계속해서 수강을 했고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보험업법을 외우기 시작해서 보험업법은 60점, 손해사정 이론은 70점 정도 맞게 됐습니다. 다음 2차 시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럼프가 오는 바람에 촉박했던 시간을 최대 효율을 끌어냈기 때문에 제 방법이 딱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전업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개월 정도는 기본 강의를 2번 정도 돌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빠르게 배속해서 드려야 더 집중이 잘 됐기 때문에 2배속으로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제 노트북에 배속 프로그램을 깔아서 2.5배 그 이상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들어보시고 맞는 배속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시험은 의학이론, 책임금제, 재산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의학이론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의학 용어들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렵기도 했지만 제일 재밌기도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은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과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 맞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과 뼈 이름을 외울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의학이론은 몸을 쓰면서 많이 외웠습니다. 뭐 내전, 외전, 회내, 회외 이런 부분 할 때도 꼭 손을 사용하거나 팔을 사용해서 외웠고, 이 몸이 기억하게끔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김유나 교수님 모의고사를 두 번씩 풀어보면서 첨삭받은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목은 책임금제인데요. 책임금제의 꽃은 사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으로 암기가 약한 편이라 약술보다 사례가 정말 재밌게 다가왔었는데요. 계산 문제를 좋아하시거나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교수님께서 만드신 약술 100문제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교수님께서 뽑아주시는 A급, B급, C급 문제들을 저는 따로 정리해서 그거를 30일 동안 매일매일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과목, 재산보험인데요. 재산보험은 약관뿐만 아니라 장애율, 그리고 코드 외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책상에 붙여두고 그걸 볼 때마다 계속 외웠는데요. 매일 보다 보니 결국 외워지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악명 높은 장애율은 제가 슬럼프 온 와중에도 계속해서 외우려고 했을 만큼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딱히 의미가 없었어서 참 슬펐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더 난이도 있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니 열심히 외우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가 안될 것이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도가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자동차 보험은 정말 무지했던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다회독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 이 부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항상 하셨는데요. 이거는 기출 문제에 있는 사례 문제에 매달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답을 외워버리거나 이게 말만 바꾸면 다른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자꾸 하나의 약술에만 집착하게 되는데요.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다해독을 우선하며 진짜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해독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자동차 보험이었습니다. 모의고사 때도 꽈락이 날 정도로 점수가 정말 처참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첨삭란에다가 항상 조속히 약술 외워주세요라고 항상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제가 제일 취약했던 과목이었고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계속 믿으면서 노력하고 계속 다회독을 우선시하면서 교수님의 치트키와 커닝페이퍼를 활용하여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될수 있었습니다. 우선 재밌게 했던 과목은 의학이론이랑 책임근제인데요. 의학이론은 김유나 교수님께서 너무 귀엽게 답변해주시고 질문을 진짜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근제도 가끔씩 김태훈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귀여운 모먼트가 나오시는데 정말 그것도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고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금학 교수님도 그 항상 첨상란에다가 진짜 정말 좋은 말씀만 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따로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게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기가 탄탄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면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혼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고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셔서 진짜 저도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 기출 문제 풀이까지는 인강으로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는 현강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모의고사는 꼭 현강으로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첫 주차 때 모의고사를 볼때 정말 너무 긴장을 해서 손을 덜덜 떠는 바람에 거의 다못 쓰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전에서, 근데 이런 경험이 실전에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길러주고 모의고사 때 하던 대로 힘을 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직접 채점하게 되면은 스스로한테 약간 관대해져서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교수님께서 다 체크해 주시고 나의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시간 정도는 꼭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주까지도 저를 위한 선물, 그리고 위로 겸 해서 한 2시간 정도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 중에 연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시험 전주까지 남자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데이트를 했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외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멘탈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외로움을 이제 남자친구가 많이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과하지만 않는다면, 연애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장 완화제 복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텐션으로 시험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그걸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 잠이 쏟아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으로 저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긴장을 하면 손이 엄청 차가워지는데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음료를 챙겨가서 손을 계속 녹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합격 사실을 보고 정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저는 정말 꿈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그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나 교수님 파이널 자료는 웬만해서 핵심 노트, 그리고 기본서,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를 먼저 전부 다 완벽하게 복습을 한 상태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한 번도 풀어본 적은 없는데요. 대신 이제 100일 남았을 때 교수님께서 총 100문제를 올려주세요. 그 문제를 다 모아서 A급, B급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시험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보면서 외웠습니다. 저는 우선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돼요. 실무 경험을 많이 쌓고, 먼 훗날이 될지라도, 저만의 개인 독립손해사정을 차려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깐 이 고통을 견뎌내시면 정말 몇 배는 더큰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그 행복을 쟁취하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